성공적인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 사례를 가지고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연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본 뭔가 도전심이 많으신 분이 수술을 도전심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수술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죠. 몇 년 전 구개인두성형술이라는 코골이 수술도 해보고. 자, 구개인두성형술 뭔가 구개가 입천장이라는 뜻이고요. 인후가 목구멍이죠. 그러니까 연구개라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도려낸 거. 도려낸. 그래서 목구멍 확장술이라고 목구멍 하죠. 목구멍 확장술.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확장 공사. 목구멍 확장공사. 터널 공사. 터널 확장 공사. 비염까지 치료했으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리 들어보면 다 아는데. 그러니까요. 소리 안 들어보면 뭐? 그냥 무조건 일단 눈에 보이니까 해봅시다. 이게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본질을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질은 잘 안 보이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의외로 이 코골이 무호흡증 이런 분야는 뻔히 보이는 데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 혀에 그렇게 이빨 자국이 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번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했어. 아니 그리고 그거가 안 보여요. 말해주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내 혀가 이렇게 생겼어? 내 혀가 이런 게 왜 있지? 이런 정도로 정말 뻔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모르면 안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면 아는 만큼, 그러니까 목구멍 이, 비, 인후잖아요. 이, 비, 목구멍 인후. 인후과니까 이따는 거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구멍만 조지는 거라. 조지는 게 뭡니까? 저장에 조지는 게. 좋은 말을 쓰셔야지. 조진다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작살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작살이 난 거 아니야? 아니, 작살 내면 완전 망신, 이게 박살을 내는 거고, 조지는 거는 계속 그놈만. 지지는 거야? 지지는? 아니잖아. 그놈만 계속 조진다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조진다. 아이, 참. 조지다. 마구 때리거나 혼을 내다. 그러니까요. 조진단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또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이 문제, 그리고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보, 소리를 들어보고 좀 더 상식을 확장해서 보면 보인다. 혀를 한번 자세히 보자. 뭐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자,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었죠. 자고 나면 입이 마르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만성 피로 상태였습니다. 숙박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폐를 끼치니 출장도 친구들 모임도 선뜻 가지를 못합니다. 각종 보조기구도 사용해봤으나 효과가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 원리를 찾고자, 역시 근본을 찾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마우스피스의 원리는 어느 치과 제품을 사용했지만 턱관절에 무리가 가서 반품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한때 인터넷에서 엄청 광고를 해갖고 코골이 뚝! 맞아요. 네. 그 호랑이 그 마스코트를 해가지고 어떤 치과 하나 끼고 마케팅 대행 업체가 붙어가지고 신문 광고하고 인터넷 광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쫙 유치했다가 문제가 막 커지니까 그건 본 사람도 물론 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턱관절 문제되지, 이빨 아프지, 뭐 효과 별로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한 3년인가 바짝 하더니 치과 사라져버렸어. 치과 자체가? 네, 없어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정말 있구나. 피해를 많이 봤었죠.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 그럼요. 건가요? 역사가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자, 다행히 이분은 치과가 사라지기 전에 가서 반품을 받았나 봅니다. 그랬네요. 아마 다는 못 받고 반쯤 받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뭐.
최근에는 그런 마우스피스 같은 치과 제품이 아니고 상아가 분리되고 아래턱을 조절할 수 있는 저희 제품을 사용합니다. 생긴 게 뭐 거의 비슷하지만 착용감과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저는 이게 이빨의 형태를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다 이빨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형태를 다 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성능과 승차감과 기능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발 좀 제대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후진 걸 써봤기 때문에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돈은 좀 더 들었겠지만. 네. 일단 착용해야 잠을 잘 수가 있는데 턱관절에 무리가 가면 착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효과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반품했었죠. 이 장치는 상아가 분리되고 본인이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 현재까지 2개월간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각종 보조 도구를 사용할 바퀴에 혀가 붙어있는 아래턱을 당겨 기도를 확장시켜면서 폭을 방지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혁신적이자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경형 기도 확장기를 고를 때 반드시 착용했을 때의 느낌을 확인해보세요. 이분은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다 하셨고 실제로 착용을 해보시면서 정확한 핵심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 모임이든 출장이든 뭐 다 잠자는데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아, 잘한다.